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책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들려줄 모카 스토리텔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은 그림책에, 귀는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그림책을 읽기 앞서 여러분은 그림책을 읽을 때 작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모카 스토리텔러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림책 작가를 만나보아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 그림책은 독일의 그림책 작가 필립 베이터가 쓰고 그린 그림책입니다. 아름다운 채색과 세심한 펜선을 그려내는 필립 베이터는 세계적인 그림책상인 볼로냐상 코믹스 부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그림책은 친구랑 함께한 세계여행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은 우리가 지난번 함께 읽어보았던 친구랑 함께한 하루의 뒷이야기예요. 친구와 함께한 하루에서 친구와 함께한 일상의 행복을 그렸다면 친구와 함께한 세계여행은 여행이라는 주제로 배려, 약속, 꿈 등을 통해 친구와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다져볼 거예요. 표지를 보세요. 멋진 강물 위에 빨간 배를 탄 너구리, 오소리, 여우, 곰, 까마귀가 있어요. 이들은 어디로 여행을 가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저의 목소리와 함께 그림책을 감상해 볼게요. 함께 읽기 전 약속해요. 지난달 모카 스토리텔러를 참여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 한 장씩 넘겨주세요. 이제 두꺼운 표지를 넘기고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친구랑 함께한 세계여행. 빨간 배에 동물 친구들이 타고 있어요.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함께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푸른 하늘,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인 빨간 집이 있어요. 문 앞에 걸린 오색 조약돌로 만들어진 발이 정말 멋있어요. 집 앞 마당에는 너구리가 흥미진진한 책을 읽고 있어요. 세계여행에 관련된 책이었을까요? 책을 다 읽은 너구리는 여행을 결심해요. 집 안으로 들어간 너구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여행을 간다면 무엇을 먼저 챙길 건가요? 너구리는 노란 가방을 메고 들판을 걸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소리가 살고 있는 집이었네요. 오소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나 봐요. 꽃병에 꽂힌 꽃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 보이는 꽃병과 다른 색으로 색칠한 점이 창의적이고 멋있어요. 화실에는 누군가를 닮은 나무 조각도 보이네요. 앞장에서 보았던 너구리의 방과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방에 있는 물건을 비교하며 두 친구가 각각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격은 어떨지 상상하며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오소린의 창고에는 정말 없는 것이 없어요. 오색 구슬, 당구공, 농구공과 같은 다양한 공부터 주전자, 다리미, 모형 자동차.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이런 그림이 그려진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또 오소리가 꺼내는 이 커다란 주머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네 장면 중 첫 번째 장면을 보세요. 이들의 몸짓과 표정에서 어떤 기분을 느낄 수 있나요?
역시 혼자 하는 여행보다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 더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과일을 파는 돼지, 잼을 파는 젖소, 치즈를 파는 염소. 맞아요. 시장이에요. 이곳에서 너구리와 오소리는 새로운 여행 친구를 만나요. 여우는 여행길에 음식을 챙겨가기로 해요. 여우는 무엇을 챙겨갈까요? 그림 속 힌트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강가로 가는 길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곰을 만나요. 이야, 높은 다리만큼이나 낚싯줄도 굉장히 길어요. 함께 여행 가는 친구가 넷이나 모였어요. 푸르렀던 하늘은 점점 기우는 해를 따라 노르스름한 색을 띠어요. 이들은 강변에 도착했어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새로운 친구가 등장했어요. 누구인가요? 그 사이 곰이 커다란 주머니에 바람을 후후 불어 만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세계 여행을 시작해 볼 거예요. 다섯 친구와 물결 따라 흐르는 배, 우거진 나무. 이렇게 멋진 조합이 또 있을까요? 왼쪽 페이지를 보세요. 다섯 친구들이 물속 보이는 친구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과연 누구일까요? 또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굽이굽이 치는 물결에 배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무사히 도착한 친구들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한마음 한뜻으로 역할을 척척 나누어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배를 채운 이들은 축구를 해요. 축구공은 누가 챙겨왔을까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림을 열심히 보면 알수 있어요. 주변에 돌멩이를 쌓아 골대 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벌써 다람쥐, 개구리, 도롱뇽이 구경을 하러 모였어요. 그런데 개구리와 도롱뇽의 뒤를 보세요. 마음 편하게 축구 구경을 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늘의 색이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날씨는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날씨에도 여행을 계속할 건가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까 축구 구경을 하던 다람쥐도 자기 일처럼 친구들을 돕고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하늘은 무슨 색인가요? 여러분이 이 오묘한 색깔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제 각자 집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어요. 처음 등장하였던 너구리의 집이 어느 집인지 손가락으로 가르쳐 볼까요? 힌트는 빨간 집이라는 거예요. 다들 찾았나요? 그렇다면 다음에 만날 날을 기억하며 모두들 조심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친구랑 함께한 세계 여행 그림책을 읽어보았어요. 이 그림책의 면지는 친구들의 세계 여행에 함께한 보트의 색깔을 사용하였네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이 어땠나요?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에서도 모카와의 세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은 세계 여행을 간다면 어떤 친구와 어떤 여행을 하고 싶나요?
이제 활동지에 그림을 그려볼 차례예요. 활동지에 엽서와 가방이 그려져 있어요.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에게 초대장을 써보고 여행을 갈 때 챙겨가고 싶은 것을 그려보세요. 다 완성한 후엔 함께 온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보여주세요. 오늘 함께 읽은 그림책이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거예요. 모카 스토리텔러와 함께 그림책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만나요. 안녕!